네, 전남교육감 선거가 새 후보의 접전 양상으로 흐르면서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강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승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교육감 선거는 3인 3색으로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석규 후보는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 더민주 윤리심판원장 등 다양한 활동 이력과 넓은 인맥이 강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것을 전남에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제가 교육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오인성 후보는 평교사에서 교육장까지 현장과 행정을 두루 거치며 전남 교육 내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25년간 학생들을 가르쳤고 13년간 장학사, 장학관 교육장으로 교육 행정을 직접 해봤습니다. 보통 교육의 전문가 오인성이가 유일한 선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인 장서궁 후보는 시민단체 등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전남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그런 열망들을 모아서 우리 뭐 아이들이 행복하는 그리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성공하는 그런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의 전남교육감 후보가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전남교육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